여기 한 사람이 있네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 늦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가만히 보니 몸이 많이 아픈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도 못하고 많은 얘기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친구예요. 이렇게 매일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많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요. 빨리 병이 낫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바로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몸에 피가 잘 도지 못해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무서운 병이죠.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발들 틈도 없이 가득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혼자는 절대 손가락 까딱도 못하거든요. 그럼 누구랑 왔을까? 바로 그 친구랑 오랜 우정을 나눴던 찐 친구들 4명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병자에겐 작아 보이지만 너무나 큰 사랑의 빛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친구를 위해 그 친구들은 병자를 침대 통째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사랑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아픈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 앞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포기했을까요? 이거 어쩌면 좋지?
한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바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붕은 평평했어요. 거기에다가 흙과 덤불로 다져서 지었기 때문에 지붕을 쉽게 뚫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그 생각을 한 거죠. 아픈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아픈 친구를 데리고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아픈 친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지붕을 뚫어낸 거예요. 밑에 있던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병자에게 말했어요. 친구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거지? 저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을 낫게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병자에게 진짜 자유로움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는 일어나서 기뻐뛰며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그 친구들도 엄청 기뻐했죠. 그렇게 기뻐해지는 친구가 있는 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힘들고 아픈 친구들을 위한 진짜 친구가 되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진짜 친구,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 되면 어떨까요? 언니들, 오늘 이 이야기 어땠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는 중풍병자 아저씨가 좀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친구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친구들을 이제 못 논다고 안 놀아주지 않고 아픈 친구들을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커튼. 그래요. 우리 언니들도 이런 마음 가진 것처럼 우리 그러면 오늘부터 기념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의 우정도 크로스! 크로스! 언니 웃음이 너무 웃겨요. 이렇게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옆에 있는 친구, 혹시 아픈 친구, 외로운 친구, 힘든 친구들을 돌아보는 일주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아주 괜찮아요. 좋자! 이제 가속으로 한번 해봐요. 원래는 이제 명자 들고 밀어도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